극장은 처음 와봤는데 들어올 때부터 해가지고 극장 안에 올라오기까지 뭔가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 좀 정신을 좀 잘 차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누군가의 꿈처럼 보이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흐릿하게 하거나 하려는 시도를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건 뭐 영화 외적으로 어떤 필름이 주는 그 물질성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 어떤 매체나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접해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일상을 표현을 하거나 포착을 하는 시도들은 많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그런 물질적인 감각 같은 것들 물론 분명히 디지털로 찍은 영상이지만 그런 필름이 줬던 물질적인 느낌들 어떤 저희가 좀 많이 멀어졌다라고 느끼는 어떤 삶의 감각 같은 것들을 조금은 살려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박혜수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자면 박혜수 배우님도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조금 익숙하신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안에 담겼을 때 좀 색다른 기분이셨을 것 같은데 너 하나의 다른 당신의 모습을 보고 또 어떤 기분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요즘 핸드폰으로만 찍어도 정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알 수 있잖아요. 매우 선명하고 색감도 그렇고. 근데 이제 너 하나를 찍을 때 사실 뭐 제가 모니터에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를 뭐 매 순간 생각하면서 촬영을 하지는 않으니까 뭐 나중에 이제 봤을 때 느껴지는 감상이었지만 되게 그 어떤 빛과 함께 하는 그 소리와 하은이의 모습이 되게 그들의 어떤 세상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세상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또 일단 저보다 세미가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작품은 세월호에 관련한 영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세월호 참사 전날 두 여학생의 소중한 기억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독님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생각이나 접근법이 궁금합니다. 그냥 정치적 성향, 어떤 정치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뭘 이걸 다 떠나서 어떤 생생한 장면을 살려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그게 어떤 저희는 시스템 안에 속해 있고 일상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것들과 연관이 있는데 딱히 제가 제일 뭔가 좀 경계했던 것은 이것이 어떤 구호가 되는 것 혹은 프로파간다가 되는 것을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영화, 특히나 배급을 하려는 상황에서 뭐 저희도 뭐 메이저 배급사들을 만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들은 정치적인 영화는 안 하겠다. 분명히 제가 2019년에 아카데미에 가서 가장 정치적인 영화로 수상을 하고 거기에 대표로 계신 분이 올라서 기뻐하시고 하는 걸 봤는데도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정치이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분명히 존재하는 되게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감각 같은 것들을 끌어올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박혜수 배우님께도 또 세월호 참사는 어떤 사건이었고 또 해당 사건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너 하나의 어떤 감정으로 참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때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지금 와서는 이제 어떠한 감정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시간 순서대로의 어떤 기억이라거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엄청 무력감 같은 좀 뭔가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었던 것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너 하나라는 작품을 만나면서 그 제가 처음에 이 작품에 참여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분들께 같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을 많은 분들께 좀 치유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싶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많이 가장 많이 치유를 받고 뭔가 위로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본 작품은 아주 감정적입니다. 그 내부에서도 드러나듯 이제 세미가 병문안을 위해서 조퇴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은 당연하게도 이제 이성적으로 머리 방크너치도 없다고 답하기도 하고요. 또 감정 외에도 세미는 악몽이나 태몽을 믿는 등 또 환상이 현실처럼 펼쳐진 노래와 시퀀스 등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요. 이렇게 감정이나 본능을 부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 감정이나 부각한 이유. 그 어떤 되게 평범한 하루의 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저는 뭔가 좀 이런 서사적인 큰 고전을 만들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인물이 한 장면 안에서 좌절하고 다시 그걸 극복하고 그 동력으로 다시 어딘가 나아가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그 운동성을 끊임없이 이 영화 안에서 신과 신 사이 혹은 신 안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냥 이렇게 좀 현실적인 어떤 리얼리티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들은 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들은 길게 늘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태수 배우님께서도 아주 감정적인 배역 세미를 맡으셨는데요. 또 배역과 자신 사이에 괴리감은 어떤 없었는지 또 이 배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지브리를 쉬면서 되게 오랜만에 카페에 가서 책을 참 오랜만에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만에 책을 읽고 이제 카페를 딱 나오는데 갑자기 좀 세상에 대한 어떤 감각들이 죽어 있다 깨어나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예민한 아이였는지 이런 뭔가 모든 이 감각들이 깨어나는 순간을 되게 매번 매 하루를 보낼 때마다 그냥 거의 매일 느끼면서 보내는 그런 아이였었는데 그래서 되게 좀 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이런 예민한 마음, 이런 감정적인 어떤 마음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지 못할 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날이 서 있는 것처럼 비춰질 때 되게 외롭고 좀 제 자신을 믿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미의 그 모든 행동이 이해가 갔어요. 불길한 꿈을 꾸고 일어나서 무단 조퇴를 해서라도 하은이를 지금 당장 늘 눈앞에 있는 걸 봐야 하는 그 마음과 당장 내일인 수학여행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꼭 데려가겠는 그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그 마음이 다 저는 너무 온전히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세미였고 세미가 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세미와 하루는 친구가 아니라 연인만큼 심지어 연인보다 더 서로를 소중하게 아끼는 관계였는데요. 일단 이 복잡 미묘한 관계를 여고생으로 탐구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복잡 미묘한 관계 그냥 또 다른 대안이 딱히 떠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여고생 두 명이 생각이 났던 거고 근데 그 주변의 인물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좀 시나리오를 쓰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쓸 때는 정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여고생 두 명이 떠올랐고, 그리고 그게 정해진 이후로는 어떤 남학생들이 초반에 정말 유령 같은 남학생들이 세미를 계속해서 주변에서 나타난다, 세미님에 뛴다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자전거를 훔치는 아이들도 사실은 좀 더 서사에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느낌이기도 했었고, 세미가 조퇴를 하고 나서 처음 트리트먼트를 고칠 때는 식물원에서 어떤 비슷한 이유로 조퇴를 한 남학생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격가지들이 좀 정리가 됐고, 이렇게 이제 두 여학생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드리고 이제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할 건데요. 일단 영화에서는 정말 많은 반려동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은이는 반려견을 키웠었고, 세미는 반려조를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등장은 흥미롭지만 세미와 하은이 각기 다른 동물 종류를 키우는 점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렇게 배영마다 반려동물을 다르게 설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런 뭐 어떤 특별한 의도나 이유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접했던 어떤 일상의 어떤 순간들에서 뭔가 저한테 눈에 띄고, 그게 눈에 띈 순간으로부터 어떤 일정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어떤 유효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영화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고, 조이라는 앵무새를 기르는 것도 사실은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어떤 학생의 일화에서 따온 거이기도 합니다. 네. 박혜수 교수님께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나 고양이와는 연기를 하는 게 비교적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또 앵무새와 교감하고 이제 대화하는 경우는 또 색다르게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경험이셨나요? 근데 새 앵무새가 물론 더 작고 그래서 더 뭔가 불안하고 그렇긴 하지만, 개와 고양이 막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눈을 보고 있으면 교감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조이는 좀 연기 천재여가지고 그 막 반응하는 그 소리들이 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였거든요. 나중에 입힌 게 아니라. 그래서 저의 말에 하나하나 대답하는 그런 조이의 모습이 너무 신기했고, 또 그렇게 얼굴을 구비는 것도 너무 사랑스러웠고, 당시에는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너와나 촬영이 끝나고 나서 강아지를 입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키우면서 좀 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지, 어떤 위로들을 받는지, 또 그 동물이 나한테 주는 사랑이, 주고받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뒤늦게 오히려 영화가 끝나고 요즘에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 질문을 받을 건데요. 일단 여기 계신 관객분들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장 먼저 여기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봤습니다. 제가 광주극장을 다닌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 왔을 때도 저 오른편에 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편의 가치를 중시하는 곳에서 영화의 지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 질문은 영화 외적인 질문이긴 한데, 저는 여러 번 본 영화들은 많지만
영화관에서 두 번 본 영화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GV를 한다고 해서 세 번째를 보는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고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N회차 관람객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국 그리고 추가로 그 후드티 갖고 싶은데 판매 계획 있으신지 두 가지입니다. 엔차 관람을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GV가 오는 일주일 동안 이제 영화관에 가서 혼자 맨 뒷줄에서 너와 나를 관람을 했어요. 한 열 번째 그쯤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너와 나를 보면서 충격 고백입니다. 처음으로 하은이의 마음에서 본 거예요, 제가. 강경 세미파거든요, 저는. 근데 처음으로 열 번을 봤더니 제가 하은이의 마음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아이고, 세미야.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저렇게 힘든 상황이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영화는 정말 볼 때마다 새로운 관점에서 느끼게 해주고 뭔가 안 보였던 것들을 보이게 해주는 영화구나라고 좀 느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나온 영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지만요. 정말 저는 99% 세미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은이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봤다는 게 스스로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나와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너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성장하시겠네요. 네, 맨날 성장했다고 말로만 하시는데 진짜로 조금 성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영화를 준비할 때 좀 되게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조금은 다른 관점 으로 바라보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큰 건 우리 모두가 죽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로부터 일상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의 변화를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볼 때마다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그냥 아무 의미 없고 아니면 반대로 뭔가 되게 의미심장해 보이는 장면들도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야기의 그물이나 의미의 그물 같은 게 다르게 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후드티는 판매 계획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너 하나에 대한 비하인드는 꽤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노래 너 하나는 직접 작곡, 작사를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읽으시는지 생각을 하셨는지 왜 그런 가사를 쓰게 되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너 하나 영화를 찍고 나서 이제 너 하나라는 영화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서 냈어요. 똑같은 제목으로 너 하나라는 노래를 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정식으로 발매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고 이제 정동진 영화제를 앞두고 있을 때 좀 영화제를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공연을 해야겠다. 하은이와 이제 시은이랑 이제 노래 공연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곡을 써가지고 감독님한테 이렇게 휙 보냈는데 감독님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고 계속 써보세요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되게 좀 미웠는데 그렇게 열심히 곡을 한
세 개 정도 쓰다가 이제 제일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너와 나라는 곡이었는데, 그래서 공연을 이제 정동진 때 준비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정식 MR이 있어야겠고, 그러다 보니 뭐 녹음을 어차피 해야 하고 곡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 감독님이 또 되게 쿨하게 발매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큰 고민 없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는지 모르고 해야겠다 하고 결심해서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그렇게 용기를 주신 덕분에 너와 나라는 노래가 나올 수 있어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용기를 주셔서. 이제 공연도 그래서 정동진 영화제 엄청 즐거운 기억이었는데, 이제 가사를 쓸 때 뭔가 너와 나를 촬영하면서 느끼고 되게 제 마음에 있었던 어떤 남아있던 감정, 큰 감정 덩어리들을 좀 노래로 많이 이렇게 잘 풀어낸 것 같아서,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저한테는 뭐 제 첫 작곡가 데뷔곡이기도 하지만 뭔가 그게 꼭 너와 나에 대한 노래여서 더 저한테는 애착이 많이 가고 의미가 될 수 없는 노래다. 차트에 네, 그런 상업적인 성공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박혜수는 이소라처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가능성을 믿은 거죠 제가. 조율 감독님과 계속 매우 무심한 하시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거울이란 사물이 되게 상징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울이란 그 사물을 이 영화에 등장시킬 때 뭔가 의미를 주고 연출하신 건지 그 얘기 좀 알고 싶고요. 박혜수 배우님께는 그 하소연 주문이 이제 영화 속에서 그 세미가 세일을 주는 장면을 보면 세미가 지하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출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님의 그 개인적인 선호도인지 뭔지가 아주 영화인데 첫 번째 보는데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의미나 의도들이 어떤 순간에 번뜩하고 분명히 있긴 했지만 그간 GV에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작업을 하는 과정을 좀 돌아보면 거의 직관적인 선택들이 많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말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들을 지어내거나 아니면 스태프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 뭐 콘티를 짜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아까 꿈 같은 영화를 찍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꿈이라는 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정말 어떤 뭔가 이제 꿈을 꾸고 깨어난 이후에 이 꿈을 생각하고 이 꿈을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저는 그것 또한 어떤 의미 부여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순간 본질적으로 꿈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로 항상 저는 기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나 혹은 삶의 어떤 되게 본질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좀 배치를 하고 의미를 좁게 만들고, 근데 나중에 여기서 벗어나 봤을 때 뭔가 꿈을 꾼 것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의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압슬리퍼는 저의 개인 소장품.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딱히 지압슬리퍼여야만 했던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가방, 그 세미가 학교에서 챙겨가지 못한, 조태하느라 챙겨가지 못한 그 가방도 실제로 제 가방이고, 뭐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직도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빨았어요. 그래서 엄청 더럽습니다. 그 가끔 메고 다녀요. 그리고 그 잠옷, 세미가 입는 잠옷과 그 웃긴 바지도 실제로 제가 집에서 입는 제 잠옷 세트입니다. 더 없죠? 개인 소장품. 개인 소장품. 네, 없을걸요? 네. 교복밖에 안 입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뚝돌이가 구조되고 나서 구조된 뒤에 남은 강아지들을 이제 비춰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이 이제 서구에 이제 구조되지 못한 아이들을 좀 비춰주고 싶었던 건지, 그게 좀 질문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영화의 주제가 사랑인 만큼 특수하지만 밖에 지금 저희 친구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명히 네, 찍을 때 어떤 의도들을, 특히나 그 씬은 콘티를 짜고 카메라와 연기의 동선을 생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그런 요소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지금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들, 그러니까 이 광주 극장이 되게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도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러한 어떤 특별함이 아까부터 제 머릿속에서 왜 그런 생각이 계속 든 건지 모르겠는데, 이 공간은 뭔가 영화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이러한 어떤 특수성이나 정말로 의미를 갖추고 있고 어떤 보편적인, 그러니까 저희 이 뭐라 그래야 되죠? 굉장한 특수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어떤 특별함이 뭔가 영화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월호 사건이 가지는 굉장히 특수하고 어떤 커다란 이 사건이 가지는 특수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역시나 비슷한 맥락에서 영화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계속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보편성을 지니고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시적이고 은유적인 방법으로 영화를 찍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303명의 희생자라는 거대하고 덩어리진 기록으로 세월호를 기억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너와 나가 개인의 생생한 삶을 조명해주면서 희생자를 덩어리진 존재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개별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숨을 불어넣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감독님께서도 참사와 관련된 분들, 유가족분들의 심정이나 당사자성을 작업하시면서 엄청나게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나 당사자분들의 감상평을 받아보신 게 있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한
그래서 뭐 영화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태프가 PD님과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주요한 되게 영화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라는 별개로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영화를 다 찍고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될까 그리고 뭐 마케팅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포장을 해야 될까 모든 과정에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영화를 공개하기 훨씬 전에 이제 안산에 가서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시사를 했고 뭐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은 피드백은 없었어요. 피드백은 없었지만 뭐 개인적으로 유가족분들 중에 가끔 이제 안부를 묻는 분이 계셔서 되게 따뜻한 말씀을 많이 보내주세요.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을 정도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부끄러워지죠. 왜 누군가를 위로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오만할 수도 있는 생각으로 시작한 영화임에도 제가 그런 말들로부터 뭔가 용기를 받고 그분들의 삶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 약간 조금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일반 관객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거리감, 그 사건으로부터 거리감이 있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그 파고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고 그것이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유가족분들이나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겪으신 분들의 기억 속에는 제가 영화로 표현해보자 했던 어떤 생생함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구체적인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화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가닿지 못한다는 느낌이 살짝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이 사이드에 계신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스스로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름대로의 의미들을 엮어 나가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전에 GV에서 설명드린 바로는 저희가 그 사과를 준비할 때 이제 갈변, 사과는 갈변이 쉽게 되잖아요. 갈변이 되지 않은 사과를 이제 미술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것은 그거를 베어 물었던 사람이 방금 전까지 이제 여기에 있었다라는 의미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과거에 분명히 여기 있었다라는 느낌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싸우는 이런 게 조금 그때 그 감성 같은 게 어떻게 되었는지
질투도 나고 막 이래서 싸우고 그러는데 그게 10-10까지 왜 잡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 둘이 아이들과 더 중요한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궁금했어요. 그 좋아하는 마음이 직접적으로 스킨십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다는 말씀해 주셨을까요? 네, 그냥 친구 사이에 좀 친한, 엄청 진한 우정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만드신 일 같은 게 있어요. 또 만드신 일. 그냥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네 서로 손을 잡고 싶고 뽀뽀를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사이입니다. 그 둘은 네. 정말 단순합니다. 그쵸? 네, 세미는 하은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연기하실 때도 그렇게 요구하신 네. 거죠? 네. 세미는 하은이를 정말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질투나고 막 소유하고 싶고 아직 사랑은 곧 소유도 안 하고 생각하는 셈이라서 되게 그런 서툰 표현들을 하면서 싸우고 화해하고 결국에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결국에 마지막에 이해하잖아요. 하은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제가 그래서 이해하는 걸로 어쨌든 영화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찰나가 아니라고 제가 주장해 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을 보면서 알았어요. 저것은 찰나고 또 싸울 거고 세미가 하은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날은 그러니까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고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온전히 정말로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이 너무 언짢은 거예요. 저 세미파였으니까 약간 배신한 기분이거든요. 제 스스로가 스스로도 예 그렇습니다. 나오셔서 하신 얘기를 듣고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 마지막 쇼트가 감독님 8분을 찍으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그 그냥 기다리면서 뭐 바람이나 벌레가 뛰어들기를 기다리셨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박혜수 배우님의 웃음을 지으면서 쓰는 장면이 합의 된 거잖아요. 혹시 해수 배우님은 그때, 그러니까 배우님도 감독님이 어떤 의도로 촬영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이제 개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우승 짓게 된 때의 감정이나 기억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감독님은 그렇게 해수 배우님이 웃는 장면을 그러니까 다른 좀 더 기다려볼 수도 있었는데 그 장면을 선택하신 마음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감독님은 뭐 어떤 의도가 있고 이 테이크를 이렇게 길게 갈 것이었고 이거 하나도 몰랐고요. 그냥 원래는 이제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세미를 이제 찍을게요. 네 누우세요. 하고 자 레디 액션 했는데 그게 7분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누워서 처음에는 어 감독님이 이거 뭐지 다 나를 놔두고 어디 도망가셨나 아니면 막 나만 어디 놀리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했다가 계속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이게 꿈인지 내가 잠든 건지 모르겠고 막 생각이 사라지고 마치 명상하는 것처럼 그랬다가 어쨌든
제가 웃었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 웃은 게 뭔가 제가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냥 만들어졌던 그 변화가 저는 감독님이 어떤 의도셨는지는 몰랐지만 그 가장 큰 변화가 제가 웃는 거였다는 게 참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원래 그 장면이 엔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엔딩이 되는 게 되게 소중해요, 저한테는. 그 장면이 저는 세미가 웃은 거로도 너무 행복하고 그냥 제가 박혜수가 웃은 거로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장면을 엔딩으로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웃는다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게 세미이든 그거를 찍고 있는 그 당시에 박혜수이건 어떤 웃는다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웃음 이후의 장면들은 쓸 수가 없었어요.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냐 계속해서 웃으면서 코를 먹으면서 말씀하셔가지고 말씀하셔서 쓸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아까 해수 배우님이 명상하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영화 촬영 중반인데 보통 작심하고 명상하지 않으면 그런 순간이 별로 없잖아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카메라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어떻게 뻗어나가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관객분들일 수도 있고 좀 더 스케일을 넓히면 저는 신의 존재를 믿진 않지만 신의 시선일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지켜보는 무엇,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무엇의 존재를 느끼면서 그렇게 약간 명상, 침묵 속에 빠져드는 게 이 배우한테도 그렇고 앞으로의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 광주에 와서 번뜩 지금 생각나는 어떤 순간이 있는데 제가 박길래 선생님이라는 어떤 환경운동가 지대층을 알고 환경운동을 하셨던 선생님을 취재를 하다가 같이 그분과 환경운동을 하셨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간호사분들을 데리고 도청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정신을 잃고 실려 나오신 분이고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목소리가 되게 작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겪었던 일들 중에 이제 가톨릭 회관 옥상에서 이제 시민들이 이 군인들의 칼에 찔려 죽는 모습을 묘사를 하시는데 처음에 자기가 그거 봤을 때 이렇게 멀리서 아주 멀리서 보니까 뭔가 사람들 이 몸에서 군인들이 톡치니까 피가 뿅뿅 하고 터지더래요. 근데 그 거리감 그 시각적인 거리감에서 느껴지는 어떤 되게 이상한 느낌과 함께 제가 그 순간 되게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게 그 선생님이 분명히 도청에서 그 안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그 자기가 본 장면을 묘사하면서 되게 천진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만큼의 거리감이 있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5.18 그리고 엄청난 비극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멀어지고 있고 어찌 보면 이게 되게 신의 관점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점점 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느껴진 어떤 이런 뭔가의 순간들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되게 복잡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무의식적으로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해야겠다는 선택 또한 어떤 그런 이런 복잡한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여기 광주에 와서 드네요. 사건들이 네, 이거를 사실 되게 엄청 긴 얘기이고 이걸 느끼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매우 이상한데 항상 저는 이거를 남들한테 얘기해줄 때 항상 실패해요. 이게 되게 이야기가 가지는 어떤 되게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남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러니까 나만 재밌으면 나만 새롭고 신기하고 나만 느낄 수 있고 이런 것이 항상 실패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성훈 씨는 되게 신기하게 들으셨거든요. 그거는 어찌 되었든 되게 효과적인 이야기 였던 거고 서사였던 건데 그거를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 그걸 겪을 당시 그리고 그거랑 연관지어서 이 너와 나라는 작품을 계속해서 쓰는 과정은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라는 것이 있어 보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꿈이라는 것이 깨고 나서 보면 그걸 남들한테 전달하는 순간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걸 전달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아주 오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라는 거를 요즘 와서 항상 느끼고 있는데 종종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제주도 영상은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매장아트를 다시 열어봤는데 열어보셨어요? 이거를 제가 세포정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기력이 없어요. 이제 세포정을 그래서 제가 보약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보양 말고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제가 아파서 세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서 제가 편집까지는 할 수 있는데 세포장까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 못하겠다 싶습니다.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게 읽고 있고 그런 부분에 후회가
보이는데 아쉬움이 나는 장면이 귀여운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내 작품마다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데도 항상 결과물 보면 아쉬워요, 아쉽고 아 여기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으면 이렇게 할 걸 막 그런 생각들이 되게 수도 없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너 하나라는 작품이 저한테 좀 특별했던 건 원래는 그래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여러 번 보는 게 좀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 아쉬웠던 장면은 다음에 바로 어쨌든 아쉽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 하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걸까요? 그걸 좀 이기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면이 어떤 연기적으로 제가 한 결과물이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걸 이겨내는 그 장면 안에서 다른 어떤 의미를 제가 스스로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영화가 저한테 많이 특별한 것 같고 좀... 네. 그래서 아 이게 다른 작품을 또 해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너 하나 한정일까 아 좀 이게 저도 아직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제 GV를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아무쪼록 금수국장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질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질문을 솔직히 드리지 못한 관객분들에게는 사과의 말씀 드리는 바고요. 마지막으로 조영태 감독님과 박기주 감독님께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아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오늘 뭐 저의 아버지의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좀 관계가 있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더 부담감이 있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그래도 즐겁게 잘 한 시간 이야기한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 하나 영화를 개봉한 지 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찾아서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말까지 저희 너와 나와 함께 해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광주에 와서 특별한 GV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유독 무의미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말하면서도 되게 죄책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아까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환경운동 단체분들 예, 우연히 제가 초대가 돼서 단톡방에 제가 몰래 지금 잠입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광주 분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제가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들었고 뭔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있는 혜수 씨의 아버님도 네, 광주 오갈 때 고문을 많이 당하시고 이명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 앞에서 제가 이제 또 아무 의미 없어요. 얼굴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좀 죄책감이 들고 근데 저는 뭔가 돌이켜보니 꿈 같고 무의미하고 화상 같다라고 하긴 했지만 이 영화를 출발했던 어떤 감정을 생각해보면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찍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영화를 찍으면서 저희들은 행복했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삶이 무의미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고 끄집어내려고 하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 에라 모르겠다, 이거다 뭔지 모르겠고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영화 마지막에 했던 말들이 사랑해라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납작해 보일 수 있는 말임에도 저는 거기서 되게 삶의 어떤 벅찬 감정이라거나 혹은 되게 공포스러운 감정, 그리고 무서운 어떤 삶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느껴지길 바랬거든요. 그게 그 감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께서 두청으로 간호사분들을 보시고 들어갔을 때 느꼈던 어떤 용기라거나 어떤 감정 결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순간들, 네, 어떤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이 극장을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